문화재청은 광화문 월대 어도의 가장 앞부분을 장식하던 서수상으로 추정되는 돌조각 두 점을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으로부터 기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서수상은 상서로운 동물 형상의 돌 조각상을 의미합니다.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은 석조각 두 점이 의미 있게 활용되길 바란다며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. 광화문 월대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인 문화재청은 오는 10월 기념행사를 열어 서수상을 포함해 복원된 월대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.